안녕하세요. 스카이 미술학원 윤블리입니다. 이번 영상은 비터백 아시죠? 비터백 개체묘사한 시범 영상입니다. 비터백 병이죠. 병인데 약간 갈색빛이 좀 돌고 뚜껑은 오렌지 계열 컬러입니다. 사용한 컬러는 퍼머넌트 옐로우 딥, 그리고 오렌지. 이렇게 입어가지고, 세 가지 색으로 이제 뚜껑과 이제 병 몸통 부분을 칠해줬고요. 중간 톤부터는, 라이트 레드, 번트 엄버, 세피아 이렇게 사용을 해줬습니다. 옐로우로 약간 초벌 밑색을 좀 발라줬고요. 초벌 다 바르고 나서 그 글자 있어요. 만약에 뭐 콜라도 그렇고 레스비나 뭐 이렇게 글자들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. 병은 좀 많거든요, 병에. 그래서 글자를 쓰고 나서 그 지우잖아요, 스케치를. 지우고 나면 안 보여, 이제 칠할 때 내가 그릴 게 글자가 안 보여. 그래서 막 또 다시 그리고 또 그리고, 혹은 아니면 닦아내고 뭐 또 칠하고 뭐 그러는 경우들이 많은데, 좀 시간을 절약하는 좀 팁을 드리자면 글자를 화이트 색연필로 좀 따주시면, 혹은 그 밑색이 주변 옆에 있는 배경색이 되는 색으로 좀 따주시면 나중에 컬러를 위해 칠해도 그 색연필 자국 때문에 보이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한번 따주시고 그냥 칠하시면 더 빨리 하실 수 있어요. 네, 그래서 지금 뚜껑을 진행해주고 있는데요. 오렌지에 라이트 레드 조금씩 섞어주면서 중간 톤하고 어두운 톤을 좀 잡아주고 있어요. 그 비타오백 뚜껑이 오렌지색인데, 오렌지색에서 너무 레드 계열로 어둠을 빼버리면 빼버리면 너무 빨간 느낌으로 또 갈 수가 있어서 좀 브라운 계열로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이런 병을 칠할 때는 그 나중에 닦아냈을 때 그 색감이 조금 더 발색이 나올 수 있게 좀 초벌을 넓게 좀 깔아주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초벌 어느 정도 밝게 깔고 나서 바로 이제 어둠 잡으셔도 되거든요. 병이 좀 반짝반짝하고 광이 나는 재질이다 보니까 어둠을 좀 과감하게 빨리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. 지금 어둠 잡을 때는 번트 엄버 좀 많이 사용을 해줬고, 번트 엄버에 라이트 레드 같이 좀 많이 사용을 해줬어요. 그리고 유리 외곽 부분에는 살짝 화이트 조금 섞어서 조금 광택나는 느낌을 조금 더 살려줬습니다. 비타오백 뚜껑 같은 경우는 그 고철인데, 그 요런 작은 뭐 바카스나 뭐 이런 비타오백이나 뭐 요런 병들 같은 경우는 뚜껑이 그 이렇게 깔 때 그 뭐라 그래야 되지? 약간 분리가 되면서 까지잖아요. 그래서 그 꼬랑지처럼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같이 드로잉을 해주셔야 돼요. 그리고 굉장히 그 두께감이 있는 뚜껑이라서 좀 면을, 중간면을 좀 충분히 주시는 게 좋고, 어둠 찍을 때도 조금 그 홈파인 거를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파주면서 좀 해주셔야 돼요. 이것도 되게 빨리, 빠른 시간에 되게 빨리 한 그 짧게 한 시범이라서 조금 살짝 그 더 디테일이 조금 더 들어가셔도 돼요, 이것보다는.
지금 빅타오백 어둠을 조금 더 넣고 있죠. 조금 더 넣을 때는 이제 블랙까지 조금 섞어서 찍어주셔야 돼요. 근데 바로 막 생블랙을 찍진 마시고 조금 섞어서 일단은 찍어주는 게 좋습니다. 지금 아까 초벌 발랐던 걸 좀 덮는 정도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. 근데 초벌을 좀 밝게 옐로우로 깔아놨던 이유는 닦아냈을 때 그 약간 옐로우빛이 도는 광택이 조금 더 살아날 수 있게 해준 거거든요. 해주려고 밑색을 좀 깔아놓은 거거든요. 자, 그리고 화이트 조금 섞어서 약간 웜그레이 톤으로 반사되는 느낌의 그 광을 좀 찍어주고 있어요. 이런 유리 같은 경우는 약간 그레이 톤으로 조금 그 반사되는 느낌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조금 표현을 해주시면 좀 더 사실적인 느낌으로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조금씩 덩어리 더 잡아주고 이제 뚜껑 부분에 보면 그 글자가 있죠. 그 글자 부분에 로고 부분 라인 맞춰서 그려주고 있습니다. 그 보통 뭐 밝은색 바탕이면 좀 로고가 진하게 들어가죠. 그리고 좀 진한 바탕색이면 화이트로 좀 많이 돼 있거나 그럴 때는 무조건 화이트 색연필로 미리 그 로고를 잡아놓고 바탕색 전체로 그냥 면체 깔끔하게 시원시원하게 미시고 화이트로 찍는 게 훨씬 빨라요. 자, 그리고 병의 어두운 면에 조금 더 명암을 잡아주고 있고요. 그리고 버밀리엄을 조금 섞어서 그 글자 써주고 있습니다. 비타 500. 그 이런 글자 쓰는 게 의외로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. 이게 하나하나 또 안 삐져나가게 또 하려다 보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. 이렇게 글자 써주시고 병뚜껑에 살짝 그 명암을 조금 더 넣어주세요. 그러면서 외곽 한 번씩 더 정리해주시고 살짝 뒤쪽을 조금 더 눌러서 명암을 조금 더 잡아줍니다. 그리고 이제 뚜껑의 어두운 부분을 조금 더 잡아주는데요. 이때는 번트 엄버를 조금 더 섞어주시면 돼요. 그래서 어두운 면이랑 그 어두운 면 옆으로 홈파인 것까지 묘사를 좀 같이 더 명암을 넣어줬습니다. 그러면서 뚜껑의 어두운 면도 조금 더 넣어주시고요. 근데 이 어두운 면을 좀 잡을 때 주의할 점은 그 어두운 면을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잡을 건지를 정확히 계획을 하고 칠하셔야 돼요. 안 그러면 그 내가 칠하려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칠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러면 그림이 타잖아요. 그렇죠? 어둠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칠할 거다 아니면 내가 요만큼까지 칠하고 싶으면 그거보다 조금 더 전에 끝내면서 너무 이렇게 어둠이 많아지지 않게 조절을 잘 해주셔야 돼요. 그림 그릴 때 학생들 보면 제 그림 탔어요, 뭐 제 그림 뭐 저 썩었어요, 막 이런 친구들 많잖아요. 그건 다 어둠이 좀 많아지거나 그 블랙의 양이 어쨌든 좀 많아졌을 때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내가 어느 정도의 어둠을 넣을 건지는 항상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.
그래서 지금 뚜껑 그 이렇게 까져서 약간 튀어나와 있는 저 쇠 부분 같이 진행을 해줍니다. 이때 살짝 올리브 그린 살짝 섞어줬던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이제 어두운 면을 위주로 지금 닦아내주고 있죠. 자, 요건데요. 그 밑색을 좀 옐로우를 충분히 깔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닦아내도 살짝 노란빛이 좀 남아있죠. 그 요런 게 이제 닦아냈을 때 좀 예쁘게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밑색을 좀 옐로우랑 퍼마트 옐로우 딥을 좀 사용을 해서 좀 넓게 찍어주시는 게 좋아요. 그러니까 이것도 다 계획이 있어야겠죠? 내가 밝은 면의 광을 어디에 잡을 건지 계획을 잘 잡아놔야 그 부분에 이제 밑색을 좀 깔아놓을 수 있잖아요. 굳이 닦아내지도 않을 부분인데 막 다 칠해놓을 필요는 없으니까. 특히 그리고 유리병 같은 경우 좀 많이 찍으셔야 돼요. 그 화이트랑 요 반짝이는 걸 많이 찍어야 되기 때문에 좀 생각보다 좀 계획을 좀 넓게 좀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. 지금 계속 닦아내주고 있죠. 나중에 화이트도 찍는데 찍긴 찍어도 좀 이렇게 닦아내고 찍어주셔야 돼요. 그리고 안 찍는 부분, 그냥 닦아내기만 하고 끝내는 물 화이트 느낌으로만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으로 많이 찍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게 휴지로 좀 눌러주는 이유는 휴지로 눌렀을 때 좀 시간이 조금 더 절약이 돼요. 이거 물로 이렇게 풀고 나서 마르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. 그래서 휴지로 바로 눌러서 물기를 좀 잡아주는 거죠. 그러면서 조금 더 밝게 닦여 나와요. 휴지로 눌렀을 때. 그래서 휴지로 좀 다 닦아내고 눌러주고 있어요. 자, 그냥 닦아내기만 하고 있는데도 벌써 막 광이 나는 것 같죠? 자, 그리고 그 병의 스티커 부분 로고를 칠해주고 있습니다. 여기도 버밀리언을 좀 섞어서 사용을 해줬어요. 그 패스물감의 버밀리언은 조금 더 오렌지빛이 돌아요. 그거 참고해주시고요. 글자를 써주고 나서 조금 명암 로고 부분에 명암을 조금 더 잡아주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그 비타워백 로고에 스티커에 아까 되게 좀 빠르게 지나갔던 거는 그 프루시안 블루였던 것 같아요. 프루시안 블루로 그 파란색 그 라인 띠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 지금 칠해주고 있어요. 그 병에 이렇게 로고 스티커 같은 거 붙어 있는 경우는 조금 종이 코팅된 종이잖아요. 그래서 그 붙어 있는 외곽을 조금 더 느낌을 살릴 수 있게 살짝 구겨짐을 좀 주는 게 좋아요. 그러면 좀 더 스티커 느낌이 나거든요. 그래서 그 외곽에 파란 부분 칠해주고 그 스티커 뒤쪽으로 지금 넘어가는 부분에 톤을 살짝 다운시켜주고 있어요. 이때는 화이트 조금 더 섞어서 약간 톤 다운된 색으로 풀어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림자 같이 진행해주시고 이거는 유리병이라서 색감이 좀 비쳐요, 많이. 그래서 그 그림자 자체도 그 색감에 좀 맞춰서 칠해줬거든요.
그래서 브라운 계열 그 번트 엄버랑 라이트 그레이 좀 섞어서 사용을 해줬습니다. 유리 그림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색감이 좀 비치게 가고 그 로고가 있는 부분은 빛이 이렇게 토가지 못하기 때문에 좀 메꿔서 칠해주시고 그 그림자 안에서도 그 차이를 좀 주시는 게 좋아요. 그림자 외곽을 좀 더 풀어주시고 뚜껑 그 어두운 면에 지금 폼파인 묘사가 안 돼 있어서 블랙까지 조금 더 섞어서 그 파인 부분의 묘사를 진행을 해줬습니다. 그러면은 다시 조금 그 병뚜껑에 모서리를 한 번씩 더 정리를 해줬고요. 그 어둠은 그냥 냅두면 안 되고 항상 마무리할 때 한 번 더 다시 잡아주셔야 돼요.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또 칠했을 때 그 어둠이 상대적으로 약해져 보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마무리할 때쯤 다시 보고 어둠 라인들을 다시 체크를 한 번 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내 그림이 어둠이 명확하게 잡혀 있지 않으면 좀 뿌연 느낌이, 먹통 느낌이 좀 들 수 있기 때문에 어둠은 한 번 더 체크를 항상 해주셔야 돼요. 자, 그 뚜껑 꼬다리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도 명암을 확실하게 좀 체크를 해주시고 그 이렇게 날카롭게 이렇게 토돌토돌하게 나와 있는 뾰족뾰족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. 그런 것도 다 이렇게 묘사해 주시고요. 그리고 이제 그 로고에 보면 외곽에 화이트 라인으로 좀 잡혀 있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화이트로 칠해주고 있습니다. 의외로 진짜 이런 로고나 이런 게 좀 너무 오래 걸려요. 근데 대학교 그 문제에 따라서 그 조건에 보면 뭐 이런 텍스트는 넣지 마시오 뭐 이런 조건들도 있고 아니면 그런 거 없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래서 문제 조건을 잘 보시고 그 상황에 따라서 로고를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그 미션 매트 화이트로 쓰고 있어요. 그 진한 그 혼색용 화이트로 하시면 좀 묽어서 그 이렇게 발색이 진하게 안 나올 거거든요. 그래서 그 매트 화이트로 그냥 바로 이렇게 지금 올려주고 있어요. 이러면 이거 매트 화이트는 좀 화이트 찍는 용이라서 그 착착 잘 올라가거든요, 화이트가. 그 혼색용 근데 또 혼색 탈 때는 또 좀 그 믹싱이 잘 안 된다는 학생도 있더라고요. 그럴 때는 이제 혼색용 화이트 그 신한 거를 사용을 같이 하고 그 마지막 마무리할 때는 요 매트 화이트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저는 그냥 혼색 할 때도 다 매트 화이트로 그냥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뚜껑에는 그 화이트를 그 모서리 위주로 조금씩 광 나는 부분만 찍어줬어요. 보통 이런 고철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번쩍번쩍한 느낌이 아니라서 거의 모서리 위주로만 좀 찍어주셔도 그 느낌을 충분히 살리실 수 있어요. 그래서 뚜껑 그 꼬다리에도 모서리에 화이트를 다 찍어줍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병 유리 부분에 화이트도 조금 더 추가를 해주는데요. 그 닦아낸 거 위주로 어쨌든 찍어주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찍으셔도 돼요. 그 닦아낸 걸로는 조금 그 디테일이 안 살기 때문에 화이트 찍을 때 한 번 더 디테일은 조금 더 찾아주셔야 돼요. 그냥 저렇게 닦아내고 그냥 냅두면 안 되고 이렇게 한 번 더 조금 그 화이트 그 하이라이트 받는, 빛 받는 부분의 모양에 맞춰서 묘사를 좀 해줘야 됩니다.
유리나 쇠나 좀 창문이나 전등 이런 게 좀 많이 비치죠. 그래서 그런 게 비쳐 있는 것 그 하이라이트가 다 보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좀 많이 찍어 주셔야 돼요. 그리고 화이트 찍을 때도 다 그냥 뭐 똑같은 진하게 화이트가 아니라 좀 잡고 풀고 이런 느낌으로 좀 차이를 주면서 찍어 주셔야 돼요. 그리고 그 면이 돌아가는 거에 맞춰서 방향을 또 잡아 주셔야 되고 그게 또 다르게 들어가 버리 기본 덩어리랑 좀 다르게 들어가 버리면 또 애써 다 잡아놓은 덩어리가 또 다 깨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잘 유의하셔서 칠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핏 맞는 부분 계속 체킹하면서 그 화이트 찍어주고 있습니다. 오히려 이런 유리나 쇠는 정말 그 오히려 쉽죠, 진짜 표현하기가. 그 하이라이트가 잡히는 거나 그 잡히는 위치나 약간 그 모양, 그 잡히는 모양 그런 거를 좀 기억을 잘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방식은 너무나 그 똑같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어떤 사물이든지 지금 계속 광나는 거 좀 강조해주면서 지금 화이트 라인 찍어서 정리해주고 있어요. 그러면서 지금 로고 스티커 부분이 조금 지금 뭉개져 있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화이트 찍으면서 조금 찾아내주셔야 돼요. 그러니까 화이트를 찍을 때 이런 광나는 것만 찍는 게 아니라 이런 정리도 지금 같이 해주는 거거든요. 그래서 광나는 부분들도 살려주면서 이제 정리도 같이 진행해주시고 근데 유리는 어쨌든 저 밑에 쪽 있잖아요. 그림자에 딱 닿아 있는, 바닥이랑 닿아 있는 부분. 그쪽에는 화이트가 좀 많이 안 찍히는 게 좋아요. 그래야 위쪽하고 밑에 쪽하고 거리감 차이를 좀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화이트 찍을 때도 그 차이를 좀 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로고의 화이트 라인 다시 잡아주고 그 광나는 거는 조금 계속 체크를 해주고 있어요. 그 글자 그 비타오백 배경 로고 배경에는 화이트로 깔려 있어서 시간상 저거는 굳이 따로 깔지는 않았어요. 그냥 종이색 위에다 그냥 진행을 했고 그 스티커 쪽 보면 바코드가 또 있어요. 그래서 바코드 라인 같은 경우는 그냥 색연필로 빠르게 그려주시면 됩니다. 뭐 이거 물감으로 다 할 수도 있지만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바로 색연필로 마무리를 해줬어요. 그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근데 이게 냅두면 안 되고 마카로 좀 눌러주셔야 돼요. 그 지금 어둠 라인이 약간 우측으로 잡혀 있거든요, 병에. 그래서 그쪽에는 마카를 사용을 해서 덩어리를 조금 잡아주고 끝으로 살짝 돌아갈 때 한 번 더 마카로 살짝 눌러주시면 됩니다. 그 마카는 어쨌든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해주면 정말 그림을 빠르게 그릴 수 있거든요. 정리할 때도 좋고. 그래서 어둠 라인까지 다 체크해주시고 이제 색연필로 뚜껑 외곽 라인 한 번 더 정리를 조금 해줬어요. 그래서 약간 찌그러져 있어 보이는 부분이나 좀 형태가 좀 날아간 부분 그런 부분들을 색연필로 꼭 마감을 해주셔야 돼요. 그리고 색연필 마감할 때는 항상 강약 주면서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. 그리고 그림자랑 그 병이랑 좀 안 떨어지는 것 같은 부분에 지금 딱 경계라인 있죠. 거기는 조금 더 화이트를 조금 연한 색으로 마감은 딱 떨어뜨려 줬습니다. 그리고 화이트 라인 중앙에 좀 모양이 좀 세게 잡힌 게 있어서 그 부분은 다시 어두운 명암을 잡아서 조금 더 모양을 잡아 정리를 해줬어요. 그 비타오백 병 보면 살짝 그 각이 되게 살짝
쳐져 있기 때문에 그 각이 좀 쳐져 있는 부분도 좀 살리면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. 그리고 그 뚜껑에 고철 부분이랑 화이트 라인이 좀 짜잘하게 잡혀있는 게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세필로 이렇게 찍어가면서 조금 더 묘사해주시면 좋아요. 그리고 마무리할 때 화이트가 조금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밑색이 좀 올라와서 좀 연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 한 번 더 찍으면서 체크해주시고 마카로 그림자도 어두우면 명암 조금 더 정리해주시고 비치는 거 조금 자연스럽게 경계 풀어주시고 그 좀 멀어지는 느낌의 그 그림자는 좀 그레이 톤으로 빠지는 게 훨씬 자연스러워요. 그래서 마카로 조금 더 풀어줬습니다. 지금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이제 색연필로 조금 더 그 그림자 부분하고 병하고 떨어질 수 있게 잡아줬어요. 정리를 해줬어요. 그리고 그 딱 병이 닿는 부분의 그림자는 조금 그레이 색연필로 유리이기 때문에 빛이 살짝 투과한 느낌의 연출을 좀 해줬습니다. 그리고 마카로 병의 모양을 그 그림자 병 모양을 조금 더 잡아줬어요. 그 마카 브러쉬 마카 쪽으로 조금 모양을 잡아주면 조금 더 자연스럽죠? 마무리는 거의 색연필하고 마카를 사용을 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. 그 로고, 보통 로고는 외곽 정리를 꼭 해주셔야 돼요. 안 그러면 마무리가 안 돼서 계속 색연필로 로고 부분 정리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